네, 안녕하십니까. 계려과학과 물성에 의해 이정환 교수입니다. 이번에 예과 2학년에 개설된 선택과목이죠. 선택과목으로서 지금 보니까 한 대략 20명 정도 내외가 신청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료과학과 물성을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치과 의사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테니스 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작년 이맘때쯤 이제 장현 선수가 매우 오스트리아 오픈에서 준결승에 진출하는 사상 최대의 쾌거를 이뤘죠.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저도 이와 비슷하게 한 6년 전 정도에 대학 동아리 테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학원 승분으로 이제 결승전을 하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연세대 대학원에 있었는데, 그때 저랑 치대 두 명, 학부생 해가지고, 세 명이 치대였고, 나머지 세 명이 체대였어요. 그래서 치대와 체대가 연세대 대표 선수로 뽑혀가지고, 이제 아마 기억나는 게 한양대인 것 같은데, 해가 해가지고 저희가 이겨서 우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우승했었네요. 네, 우승 한번 하고 준우승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재료과학과 물성의 이해는 저희 당대학교 치과 생체 재료학교실에서 맡은 과목인데, 제가 이제 이 인원들이 똑같이 조직재생공학연구원에 소속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표 교수님이신 이혜영 교수님께서 재료의 물질 성질에 대해서 강의 및 연구하고 계시고, 가운데 김혜영 교수님, 현재는 이제 조직재생공학연구원장님이시죠. 나노 신소재 쪽 담당을 하고 계시고, 제가 세포 재료 반응에 대해서 신임 교수로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명의 교수님들이 치과 생체 재료학교실에 소속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와 이제 이런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저는 6년 동안 애시자크 논문 80편 정도를 낸 연구자로서 당국대학교 치대를 공학번에 들어가서 11년제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이제 재작년부터 치과생체진료학교실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자의 평가를 할 때는 구글 스칼라라는 곳에서 이름을 치고요. 이 사람이 쓴 논문의 개수와 사이테이션, 인용지수를 보게 되면은 얼만큼 좋은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인용지수가 많을수록 인용지수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수록 매우 좋은 연구자가 되겠죠. 저도 좋은 연구자라고 할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당국대학교 치과대학을 대표하여서 이와 같이 상위 1%의 저널을 매년 10편 정도 내려 노력하에 지금 지금까지 10편을 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연구해서 논문을 내게 되면은 어떤 해당 저널을 투고하게 됩니다. 투고하는 저널 이름이 짧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바이머티리얼은 재료는 생체 재료에 관한 저널인데 상위 1% 전원을 가지고 있고, 저도 거기에 여러 가지 투고를 하여서 당국대학교 치과대학을 빛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빛을 때문이었을까요? 네이버에서 저 이름을 치게 되면 이와 같이 검색도 되고, 저 스펙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치의학 연구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수상을 하는 경우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금상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저의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학교 내부에 있는 신문에서도 이제 수상한 거를 잘 표현을 하여서 사진을 찍혀진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김혜영 교수님께서도 지식 창조 대상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2005년도에 치과대학에 부임하여서 네, 거의 바로 받으셨는데 2010년도에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한두 명밖에 받지 못하는 상입니다. 가장 그 해에 인용이 가장 많이 된 교수님만 주는 상인데 그래서 당당하게 저희 당국대학교 치과대학 김영 교수님께서 이 상을 받으셨다라고 자랑을 할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당국대학교 치과대학에 저는 티슈 엔지니어링이라는 국제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학술지의 편집장으로도 김민규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저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발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치과대학생들을
기도하여 가지고 상도 받고 논문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혜영 교수님이 주로 맡으셨고 저도 하였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SCI 그 논문에 게재를 하여서 제가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방학 동안 연구한 결과 이두 학생이 각각 논문을 SCI 그 논문을 주저자료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근위 학술지에 실렸고요. 그래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오시면 1층에 이렇게 공지사항에 이제 항상 공지하고 있습니다. 연구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상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치약 연구 실장 심사위원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맞는 분야에 한해서 교수님과 매칭을 시켜드리고, 연구할 수 있도록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런 논문을 쓰는 게 있어서 저희 재료과학과 물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낸 논문이 있는데요. 덴탈 머티리얼스라는 치과재료에서 가장 좋은 저널에 추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게 있는데, 네, 저와 이혜영 교수님이 같이 있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논문에 많은 그림이 이와 같이 온 결과가 물성 테스트입니다. 제가 어떤 재료를 첨가해서 이런 물질의 특성, 뭐 나중에 배울 압축 강도라든지 간접 인자 강도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3종 급핀 강도 또 실험을 해서 논문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 실험을 통해서 어떤 제가 넣은 재료의 생물학적 특성의 평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논문은 재료과학과 물성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재료과학과 물성을 이해하고 이 물성을 바탕으로 재료의 어떤 생물학적 특성, 특성이라 하면은 뭐뼈 생성이 잘 된다, 신경 재생을 잘한다, 이와 같이 이제 몸에 집어넣었을 때 어떠한 생물학적 능력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두 개를 다 해야지만 좋은 논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재료과학과 물성의 한 부분인 재료적 특성에 관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짬뽕하는 것들이 비단 치과 재료 아닌 치과 분야에서만 나온 뿐만 아니라 이렇게 셀, 매우 좋은 저널이죠. 상위 0.1% 되는 저널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과학과 물성을 잘 이해하면은 재료과학과 물성뿐만 아니라 사실 세포도 하나의 재료로 볼수 있고, 세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전체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일반화시키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자유주도 실험 실현을 위한 재료과학의 이해를 돕고요. 그럴 위한 또 무너 고찰을 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리 시간을 활용해서 스펙을 위해 자기도 실험을 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실험의,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재료란, 여러분 재료 아시죠? 뭐, 요리할 때 ABC 재료를 넣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닭 볶음탕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당근, 파, 닭, 양념 소스, 간장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직을 재생시키고 싶다. 치과라고 하면 뭐 치수, 법랑제, 상아지 되겠죠? 그럴 때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료만 넣어서 될 뿐만 아니라 이 재료가 몸 안에 들어가서 몸에 있는 세포와 반응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창 유행하는 뭐 이렇게 우리 셰프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양념도 치고요. 네. 그래서 치과의사나 생체재료 과학자는 이런 금속 같은 금속, 우리가 잘 먹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마지막 자기 같은 세라믹, 이세 가지를 보통 주로 활용합니다. 이세 가지와 이세 가지의 복합체를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체재료, 치과재료 하게 되면은 세 가지 분류를 이해하시면 돼요. 금속, 고분자, 세라믹을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어떤 재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요새는 이세 가지를 각두 개,
금속 고분자 또는 금속 세라믹 또는 세라믹 고분자를 섞어서 활용하는 재료도 많이 있죠. 왜냐면 각각의 장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재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 존이 대비 보시게 되면 금리가 있었죠. 이 금리는 딱 봐도 금은 금속이죠. 금속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보시면 우리가 급속교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었는데 빈틈 있고 삐뚤빼뚤했어요. 이거를 급속하게 뭐 2, 3주 만에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치아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를 얇게 깎아가지고 치아 생라는 세라믹을 얹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뭐 라미네이트라고 하고 급속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세라믹 재료로 사용한 치과 재료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분자 형태로 말할 수 있는 것들 이와 같이 우리가 치과에서 충치가 있을 때 이렇게 보기 흉한 아말감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었는데 금속 대신해서 치아생라는 복합 레진이라고 하는 고분자 재료를 활용해서 치아 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 세라믹, 고분자 모두 치과 재료에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료를 설탕할 때 우리가 구강의 특성을 반영해야 돼요. 구강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일단 한번 구강 중에 특히 치아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내가 치아가 깨졌어요. 치아가 다시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치아 재생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또한 가혹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단짠처럼 단짠도 가혹한 환경이기도 하고 뭐 차가운 거 뜨거운 거로 왔다 갔다 먹기도 하죠. 뭐 마이너스까지 아니지만 뭐 4도씨에서부터 6, 70도까지 가혹한 환경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물이 뼈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강한 저장력이 있잖아요. 침입력 강하고 그 다음에 외부 통로죠. 균, 요새 유행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매우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강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 하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찾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분들이 라미네이트를 했다고 말하기도 하시는데 근데 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단점이 있느냐? 이게 얇기 때문에 우리가 앞니로 뭘 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급속교정을 하기 위해서 라미네이트 수시술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구조이기 때문에 강도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니를 씹어 먹을 수 없는 구조가 돼서 어찌 보면 심미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겠지만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다 보면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생체 재료, 치과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환자들한테 초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이고 또한 여러분 선택할 재료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가 되면은 예를 이런 사이트에 가서 재료를 볼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재료를 골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 라이너 필러, 지역감인 임시에서 재료가 엄청 많죠. 근데 내가 뭘 고를까? 해서 217개 중에서 뭘 골라볼까 했는데 얘를 싸네 하고 고르려고 하고 있어요. 또는 얘도 그렇고 저장력이 좋다. 엄청 광고 많이 하죠. 강도가 좋아진다. 광고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진짜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고 이게 좋냐 나쁘냐 알수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속, 고분자, 세라믹 같은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이냐, 치과 재료, 생체 재료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각 재료의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이해도 하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클리니컬하게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수업의 개요는 이와 같이 치과 영역 전반에 걸쳐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생체 재료, 치과 재료의 개괄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도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세포적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활용할 것이고 주 교재는 위문부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은 오늘 인트로션을 포함하여서 재료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것들을 3주 동안 강의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어떻게 읽는가, 이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를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골라서 PT를 할 겁니다. 모두 PT 할 것이고,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체 재료의 물리적성에 대해서 또한 알고 그 중에서도 세포와 재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어떤 논문을 같이 읽어볼 것이고 이 논문을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재료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재료로서 생각되는 세포의 특성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30%씩 과제물 20%, 얘는 아마 PT가 되겠죠. 그다음 출석 및 태도 20%가 되고, 출석은 100점 만점에 1회 출석은 마이너스 5, 결석은 마이너스 5점, 지하가 마이너스 2점이 됩니다. 제가 각 9시 55분 출석할 것이고, 이와 같이 온라인 강의는 뒤에 출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한다, 마이너스 20점, 화끈하게 때리겠습니다. 하고, 좋은 질문과 대답하신 분께는 100점 만점에 1점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A는 30%, 나머지 B, F는 70%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강의 출석을 위해서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들이 이름과 숫자를 넣어주세요. 이정환, 뭐뭐 넣어주시는데 숫자는 이걸 계산하시고 플러스 이름의 토탈 자모 개수. 예를 들어서 이정환 자모가 이응, 이, 지읒, 어, 이응 하면은 12개 자모거든요. 그래서 이정환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앞에 있는 걸 계산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자정까지 올려주시면 추석으로 인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발표를 하게 되는 사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논문 찾는 사이트가 한글 논문은 리스에서 영문 논문은 구글 스크라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4점 만점, 5점 만점으로 해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